오늘 진짜 맛있는 거예요. 디저트 음식인 퐁당 오쇼클라. 그래서 오늘 퐁당 오쇼클라를 하는데 이게 프랑스 디저트예요. 이렇게 약간은 초코 머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커버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분한테 발렌타인 때 초콜릿 한 번씩 만들어 미안!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중탕을 해줄 거예요. 제가 다크 초콜릿이에요. 그리고 오늘 재료 중에 두 번째 재료, 버터. 버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사실 버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계란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 퐁당 쇼콜라라 그러면 우리나라 레시피 이렇게 검색해보시면요, 밀가루를 넣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밀가루 안 넣어요. 네,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냄비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200g의 다크초콜릿을 볼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버터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요. 버터를 초콜릿이랑 같이. 그리고 버터 여기 남은 거, 여기 그릇에 잘 안 보이지만 남았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오늘 퐁당 쇼콜라를 반죽을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잘 떨어지라고 버터를 여기다가 발라줄 거예요. 틀에다가 버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버터 발라준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버터랑 초콜릿이랑 중탕을 시켜서 잘 녹을 수 있도록 해줘요. 자, 여러분 되게 잘 녹죠? 이렇게 녹은 상태를 유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뭘 할 거냐, 계란을 머랭을 쳐줄 거예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해줄 거예요. 머랭. 자, 이제 머랭을 쳐줄 거예요. 노른자는요, 노른자대로 그냥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흰자만 머랭을 쳐주세요. 전기 있으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보시면은 좀 단단해졌죠.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진 거 느껴지세요? 거품이 안정적이죠?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설탕을 제가 50g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조금 가감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채로 한번 내려줄게요.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한 3번 나눠서 넣어줄게요. 팽창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 넣잖아요. 폭신하라고. 100g인데 다는 안 넣어도 되고 한 80g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쳐가지고 요거까지만 넣을게요. 여러분 어때요? 되게 실키하죠? 엄청 잘 쳐줬어요, 머랭. 이것 봐. 돌아와서 자, 초콜릿을 이렇게 중탕으로 녹였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노른자 남긴 거 있죠?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 조금 노른자끼리 섞이게 한 다음에, 이게 초콜릿이 뜨거우면 노른자가 있겠죠?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렇게 노른자랑 같이 섞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마요네즈 만들 때 보셨죠? 지금 초콜릿이 되게 굳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 뭐 넣을까요, 여러분? 머랭을 넣어주면 되겠죠? 머랭 이렇게 잘 친 거를 넣어줘요. 떠가지고 기껏 친 거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좀 먼저 섞고, 그리고 이제 머랭을 다 넣어줄게요. 머랭 치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럼 밀가루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밀가루 한 톨 들어갔나요? 밀가루 한 톨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잘 섞어주어요. 다 됐어요, 여러분. 쉽죠? 이거 오븐에다 구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븐이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머그컵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구우면 안 돼요? 하실 텐데 돼요. 다만 이 오븐같이 그럴싸한 비주얼은 못 만들어요, 사실. 넣어볼게요. 대신 오븐에서 제가 오늘 200도에서 딱 7분? 8분? 구울 거예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그렇게 구우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한 40초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200도에 된 오븐에다가 요거 8분 먼저 돌릴게요. 200도에서 8분. 초코 냄새 너무 좋아. 여러분 완성됐어요. 짜잔. 어때? 이쁘게 잘 나왔죠? 붙어있을 때 뒤집어 놓으면, 지금 뒤집으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뚜껑만 떨어져, 어떡해? 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아, 이거 식었을 때 해야 될 텐데. 안 식었는데 뒤집으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촉촉한 거 봐봐요. 엄청나죠? 제일 잘 된 거 잘 떨어졌다. 오, 좋아. 얘로 하겠어. 완성, 완성. 오, 좋아. 그리고 이제 장식을 할 거예요. 일단은 슈가 파우더 보통 하잖아요. 이게 까마니까. 근데 코코아 파우더를 저는 쓸 거예요. 왜 그러냐? 좀 더 고급져요. 위에다가만 조금만 뿌릴게요. 자, 아이스크림 이거 동그랗게 그냥 올려주세요. 올리고 체리까지 하면은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퐁당 쇼콜라 완성! 이제 먹어봐야겠죠? 아, 진짜 맛있다. 와, 아이스크림 아, 끝난다. 이거 저 지금 퐁당 쇼콜라 3개째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혈관 막히는 맛이야. 아, 잘 먹었다. 아, 저 개꼭지랑 밥 먹어야 되는데 단걸 먹었더니 또 밥 생각이 안 나네. 정말.